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5스타 특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1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6월 10일 목요일 코스피는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낸 반면 코스닥은 1%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매주 목요일 투자의 안목을 키워주는 김영구 대표와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구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무래도 뭐 대선 주자들의 그 움직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윤석열 관련 주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동양은 뭐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의 공개 행보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특히나 동양 같은 종목들은 동양의 임원들이 윤 전 총장과 서울대 동문이면서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상한가를 갖다 기록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우선주 포함해서 그 외에도 이렌시스 같은 종목들도 올라갔고요. 그 외에 또 황교안 관련주로 급등한 한창재지도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들 대중적인 그 대선 주자들의 그 투기 개념이 섞여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림 같은 종목은 이스타항공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었으나 상승폭이 좀 둔화되면서 크게 마감을 했고요. 대원전선도 구리가격 상승 때문에 급등을 했으나 결국은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마감을 했네요. 시황간으로 보면 일단 수급은 외국인 기관들 지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다가 장막판에 조금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긴 했는데 아직은 정확한 그 수급이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좋아지지 않는 한 장세는 쉽게 움직일 수는 없는 장이고 이렇게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이런 상황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코스피 지수는 일봉상 주봉상 신고가 갱신을 갖다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3,300과 3,500포인트 돌파를 위한 꾸준한 상승은 또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코스닥 지수도 1,000포인트까지 또는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점은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장세를 보시면서 매매 전략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비즈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